보시면 그래서 한번 겸사겸사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중국산 컷소 이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편집한 영상을 올리기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집 이제 하숙으로 뚫다 보면 만나는 배관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이제 보통 한 세 가지 종류? 어떤 뭐 재질은 거의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고 사이즈나 규격별로 여러 가지 배관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배관은 사실은 이 PVC 배관이에요. PVC 배관 중에서도 이제 50mm가 이제 거의 뭐 보편적으로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0mm가 있습니다. 싱크대 배관이 40mm가 된 경우가 있고 요게 이제 35mm예요. 요게 35mm인데 35mm는 보통 세면대 벽배관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간혹가다 싱크대 배관도 35mm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기름이 나가겠냐고 당연히 막히죠. 근데 35mm로 시공한 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PVC 배관은 보편적으로 50mm, 그 다음에 40mm,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 35mm를 만날 때가 있다. 근데 그나마 40mm까지는 작업이 잘 돼요. 근데 이 35mm를 만나면 뭐 사실 40mm도 스프링이 안 들어갑니다. 50mm도 빡빡한데 40mm 같은 경우에는 뭐 석션이나 이런 걸로 뭐 다 해결을 했겠죠. 근데 40mm까지는 샤프트가 잘 들어가요. 그리고 35mm도 사실 샤프트가 들어갑니다만 내시경이랑 이런 게 진입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배관들을 만나면 사이즈 규격에 따라서 작업하는 방법들이 달라지니까 이게 작으니까 잘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황에 맞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만나는 배관이 비중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만나는 배관이 이 관관입니다. 관관. 이 관관으로 욕실 하수구나 싱크대 배관을 이 관관으로 시공한 특정적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PVC 배관들은 부식은 안 돼요. 뭐 부식이 아예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괜히 또 하지만 경화가 돼가지고 깨질 수는 있겠죠. 뭐 깨지거나 뭐 이럴 경우는 있겠지만 보통 뭐 매립된 배관이 그 건물 내에서 집안이 심화되는 땅이 아닌 이 건물에서 건물이 뭐 뒤틀리거나 이탈되지 않는 이상 보통 이 PVC 배관들은 이렇게 깨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관관이에요. 관관. 이 관관은 부식이 됩니다. 철이다 보니 부식이 돼요. 처음에는 이게 더 튼튼하니까 이걸 했겠죠. 시공도 되게 어렵고 이걸 다 나사 갖다가 조립을 하고 다 연결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아파트 지을 때도 건물 지을 때도 또 전문적인 이런 또 배관 시공을 할 수 있는 분이 또 작업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시공 공기도 되게 길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된 배관이었습니다. 싱크대 배관이었는데 일단 싱크대 배관이 의뢰가 들어오면 그 아파트의 배관이 똑같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만약에 관관 배관에 이제 싱크대 막힘이 의뢰가 들어오면 되게 업체분들이 꺼려하십니다. 잘못 건드려서 누수를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배관 교체를 하라고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저한테 전화 올 때 누수 관련 부분들을 엄청나게 먼저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근데 어차피 누수될 배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뭐 답이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저 역시도 이게 배관 이미 누수가 되고 있던 배관이었는데 그나마 여기 이제 녹슬러지나 이런 걸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누수가 안 되고 있다가
녹 슬러지를 세척을 하고 나니까 이게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 여기가 누수가 됐던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미 안에는 이렇게 오랜 세월에 이렇게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또 손으로 건드려도 부서질 정도인데 요게 장비가 들어가니 뭐 이게 뭐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네, 관관 누수가 어디서 누수가 잘 되냐면요, 이 엘보. 요 엘보 여기서 부식이 잘 됩니다. 네, 부식이 잘 되고 여기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음식물 처리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물 처리기 쓰시는 분들이 이제 호스를 여기다 껴놓으면 그 물살이 좀 세요. 세다 보면 여기가 깎여 나갑니다. 네, 깎여 나가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관관이 막히는 원인은 지금은 이건 세척을 해놓은 상태예요. 한번 믹싱을 스케일링 다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이 넓은 거고 구멍이 이렇게 작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녹슬러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녹슬러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관관이다, 내가 현장을 갔는데 거기 관관이다, 그러면 작업을 일단은 스톱을 하십시오. 진행하지 마시고 고객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여 이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누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세척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때 약속을 받고 세척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후에 세척 이후에 만약에 누수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차피 이 배관은 누수가 될 수 없는 배관이었기 때문에 공사 부분은 또다시 견적을 넣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고객님께. 되게 보면 어차피 막혀서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막혀가지고 역류하는 상태인데 청소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청소하자니 누수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도 싫다 그러면 공사를 애초부터 공사를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뭐 큰 비용을 들여서 아예 공사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예 공사를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봐야 또 막힐 건데 차라리 그냥 배관 교체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 관관 있는 아파트들이 이런 배관 이렇게 세척하는 분들보다 아예 배관 교체를 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입주 전에 예를 들어 리모델링 하시거나 그러면 이게 관관이다, 내 집에 두들겨보면 알아요. 이게 쇳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두들겨보면 쇳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교체를 하십시오. 무조건 교체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서라도. 그래서 이제 관관이 이제 관관 막힘으로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누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시고, 첫 번째로 누수가 작업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누수가 안 되게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관관에는 스프링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이 엘보에서 스프링으로 뚫고 들어갔다가 여기 빵꾸 나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 계속 안 들어가니까 여기 막 돌리는 거야. 얘 잘 안 꺾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엘보에서 잘 안 들어가니까 여기를 막 돌려요. 그럼 여기가 빵꾸가 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미 다른 분이 하신 거 빵꾸 난 걸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관관 배관은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돼요. 혹시라도 세척을 하실 때. 어떻게 작업하시냐, 1차로 일단 석션을 먼저 하십시오. 일단 석션을 먼저 해가지고 배수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누수가 안 되는 게 일단 뭐 물도 잘 빠져야 되고 누수가 안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석션을 해봐서 이런 이물질이나 오물들이 많이 이렇게 석션이 돼가지고 물이 잘 빠진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사용하게끔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왜냐면 내시경을 넣는 순간 스케일 작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안에 녹 슬러지가 이만큼 꽉 막혔는데 석션을 하는데 그게 떨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떨어지진 않는데 그 사이에 막힌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석션으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소통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척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을 넣어보면 세척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석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류가 된다 그러면은 플렉스 샤프트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플렉스 샤프트를 이제 할 때 너무 한 곳에서 믹싱을 하지 마시고 한번 쭉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정도로만 이렇게 한번 딱 해 주시고 바로 또 석션을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갈아낸 녹 슬러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배수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물이 잘 빠진다 그러면
그쯤에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고, 혹시 혹여 나중에라도 이제 사용하시다 또 막히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그때 가서 아예 배관 교체를 하실 건지는 그때 가서 이제 이후에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내시경 부분들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잘안 보이지만 여기 나사산에 걸려서 내시경이 잘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좀 많이 패여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내시경이 잘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여기가 녹슬러지로 아예 쩌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구멍 자체가 내시경이 들어갈 수 없는 구멍이고, 샤프트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런 걸 너무 무리하게 그걸 다 털어내겠다 작업하는 순간, 여기 이렇게 부식이 진행된 상태가 다 떨어져 버리면 누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척도 중요하지만 누수가 안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라.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만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관관은 작업을 하시면 누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뚫어놓고라도 누수가 되고 나면 또 이후에 또 다른 또 작업이 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을 맡아서 하신 분들도 이제 약간 스트레스고, 또 의뢰하신 고객님도 이왕이면 누수 안 되고 그냥 물 빠지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더 좋지, 너무 무리하게 작업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혹여 그렇게 해서 이제 누수가 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아예 배관 교체를 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관 배관은 진짜 그냥 뭐 아니면 돕니다. 예. 그냥 물이 잘 빠지 어느 정도 물이 빠질 수 있게끔만 소통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누수를 감안하더라도 뭐 제대로 작업하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에 이후에는 배관 교체까지 할 생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실 건지는 고객님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의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관관을 만나면은 누수가 될수 있다라는 이 배관을 인지하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PVC 배관처럼 그렇게 맘 편히 작업하시면 안 돼요. 예, 항상 조심스럽게 언제 건드려도 터질 수밖에 없는 배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제가 관관 작업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배관이 관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아파트도 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관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이 안에 이제 녹슬러지로 인해서 부식이 돼가지고 이 녹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미 그 진짜 뭐 언제 누수가 돼도 될 배관이긴 한데, 석션으로만 했을 때이 녹이 절대 안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샤프트 작업을 해요. 뭐 스프링은 의미가 없고.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관관에 넣을 때 엘보 있잖아요. 거기를 계속 이게 안 들어가니까 계속 파다가 거기가 빵꾸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샤프트로 작업을 할때 이제 소통될 정도로만, 왜냐면 이제 안에 관이 이제 부식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쪼그라든 거죠. 동맥경화인데, 배관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배수가 될수 있게 뚫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게 누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고지를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고, 만약에 누수 여부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쓰셔야 돼. 예. 그냥 석션만 하고 그냥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관 작업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필히 누수 여부를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아예 점검 받고 상태가 진짜 아예 안 좋다 그러면 아예 바닥을 깨서 여기서 저까지 아예 배관을 갈아버리는 게 낫거든요. 예. 지금 괜찮아요? 지금 상태 보고 하시니까. 예, 아니, 어차피 세척을 해야 되는데 써야 되니까. 예, 쓰겠어요. 써야 되니까 세척은 어차피 해야 되고. 예, 관이 진짜 안 좋으면 나중에 관 교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참 그렇잖아요. 예, 미리 알았으면 좋은데. 여기가 아마 이 배관이 안 좋아가지고 교체하신 세대가 되게 많아요.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번에 어떤 분도 인테리어 하자마자 들어왔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안 내려간다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냥 끈다 박혀있네. 그래요? 찌꺼기가 센, 예.
기름 슬러지나 이런 게. 잠깐만요. 이게 다 녹이, 물이 차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녹 슬러지에 다. 예, 이게 다 녹 슬러지입니다. 이 안에 다 녹이에요. 예, 막힌 거 다 안 내려가면. 일단 석션 한번 할 거예요. 빨아들이고. 석션해서 잘 내려가면 석션으로 막 끝내는 게 나아요. 예. 왜냐면 갈아내면, 예, 또 전부식이 심한 데서 잘못하면 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배관 자체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석션을 먼저 하고, 석션을 해서 잘 내려가면 그걸로 마무리 짓는 게 나아요. 예, 괜히 건드리면 잘못하면. 아, 진짜 안 좋네, 상태. 아우, 꽉 찼어요, 일단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석션을 일단 먼저 해야 돼. 지금 이게 다 녹인다, 녹. 여기 보면, 이, 아예, 여기 보세요. 이 주위가 다 이 녹이에요. 예, 다 녹입니다, 이 녹. 아, 그래요? 예, 녹이에요. 그렇게 하고, 석션하고 잘 안 내려가면, 가볍게 한 번, 저기, 스케일링만, 많이는 안 하고, 예, 살짝만 해야 돼요. 끈다. 여기 혹시 집이 좀 비어 있었나요, 고객님?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어.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는 얼마 동안 하셨어요? 대략. 인테리어 3주. 3주? 네. 아마 그 사이에, 공사하는 사이에 굳었을 수도 있어요. 예, 물을 잘 안 쓰니까. 예, 그래서 굳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 예, 뭐, 일만 되기 싫어가지고. 조금 물을 채워야겠다, 배관에. 배관에 좀 물을 채워야. 배관에 좀 물을 채워야 될 것 같아. 스케일링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이게 워낙에 배관에 지금 단단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와, 지금 뭐 배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좀 많이 내려볼게요. 일단 석션을 해가지고 이거 소통은 됐는데. 예, 예, 그, 예, 혹시 개수돼 있나? 아니 막에, 아 여기다. 예. 아마 지금 많이 내리면 아마 역류할 거예요. 예. 한번 좀 조금씩만 내려보고요. 예, 한꺼번에 더 갑자기. 어, 넘치네. 바로 넘치네. 예, 바로 넘치네. 바로 넘쳐. 바로 넘치네. 어우, 바로 넘쳐. 바로 넘쳐. 예, 바로. 예. 좀 이런 부담이 있더라도, 예, 스케일링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 녹이 다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완전히 뭐, 막힌 거라고 봐야죠. 예.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누수를 감수하시더라도 한번 스케일링을 살짝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 사용 못 하십니다. 예. 지금 뭐 전혀 뭐, 지금 그냥 혈관에 그냥 다 우물어져 있는 거예요. 기름으로. 우리 사람의 혈관이. 예. 많이는 못 갈고, 그래도 소통이 될수 있을 정도는 갈아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지금 심각하네. 너무 심각해가지고, 예, 안될것 같아.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갈아내더라도, 아니, 그 빨더라도 좀 갈아낸 다음에 빨아내야 돼요. 예, 전혀 저기 벽에 붙은 게 빨리질 않아요. 전혀. 예. 관관이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서. 예, 요거는 이제 단단한 기름을 제거할 때 쓰는 날이에요. 네, 여기서는 요거는 무리하게 데미지를 줄수 있어서. 본인이 그러면은 그 부식된 플러스 그거네. 네, 그렇죠. 관관은 예, 원인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과정에서 써봤자 생활패기 음식물 찌꺼기밖에 더 없으니까. 예. 기름으로 이제 막히긴 하는데, 일단은 이 관이 막히는 첫 번째 이유가 기름보다는 관 자체적으로, 예. 기름이 뭐 음식점이겠죠, 뭐. 아니, 가정집에서도 기름 많이 막힙니다. 막히긴 하는데, 예. 리모델링 하기 딱 전에 하는 게 제일 좋구만. 그쵸, 예. 테스트 쫙 해가지고. 예, 그쵸. 그때 만약에 관이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든지 아예. 그래서 항상 뭐든지 집을 어디 다음에도 뭐 집을 사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잘 빠지고 물이 잘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배관 같은 것들은 진짜 이거는 살면서 공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노후됐다 그러면 미리 교체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실은. 네, 그게 맞는 거고요. 지금 보면 엄청 심하잖아요. 예, 네, 전혀 지금 뭐, 이런 것들 또 기름이에요. 또 기름이고. 네, 많이는 못 갈아내고. 이 아파트 많이 하셨죠? 네, 여기는 이제 암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제 암덩어리, 암덩어리. 30년이라고 해도 문제는 여기가 관을 철관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 이게 아니면은 좀 난데. 철관이 아니었으면 그나마 좀 난데. 철관으로 해놔가지고. 아,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 이 녹을 보세요. 엄청.
관이 많이 깨끗해졌죠. 보세요. 네. 최종적으로 나가는 데예요. 이제 시원하게 나가잖아요. 끝에 네, 나가는 끝이라고 끝. 예, 네, 자 보시면 아까 여기가 다 막고 있었잖아요. 아니 지금 세척은 됐어요.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만나는 지점에 예, 나가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거죠. 예. 아니 철관이에요, 철관. 예. 관관이에요, 세로된 관.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좀 그런 안 좋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뭐랄까 이게 건물이 오래 됐어도 사실 PVC 배관은 썩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철관이라 부식이 돼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는 아예 인테리어 할 때. 갈아서 교체하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예, 교체를 하고 들어오는 게 나아요. 예, 여기는 저희가 완전히 딱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여기 알았던 분이면 예. 그거를 얘기를 하셨다. 예, 그렇죠. 했어야 됐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아쉽다는 예, 거예요. 예, 예. 자, 물 내려볼게요. 잘 내려가죠. 네. 예. 근데 좀 더 오바가 되면 저 이 정도로만 버리시는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받지 마시고. 예. 한 요 정도로만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을 항상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냄비에 이제 받아져 있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아까 같이 양을 보셨잖아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시로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예. 그리고 여기 물 좀 아까 넘쳤으니까 좀 날아가게끔 열어 놓으세요. 예. 저 소리가 나죠. 저 어느 순간 설거지를 하시면서 저 소리가 점점 사라진다. 그러면 배관이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세척하셔야 돼요. 예. 됐고. 빼놨다고요? 아 잠깐만요. 네. 안 내려가요? 물이 내려가긴 하는데 95%는 내려오고 살짝 밀린대요. 그래서 네. 이제 공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공사를 한다고? 아 이거 세면대 빼고 네. 그 이제 조금 뭔가 공간이 있어서 네, 네. 물이 이제 나가는 거 네. 조금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밖으로 세면 안 돼요. 네, 여기 네, 세면은 네. 이쪽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일단 소통은 잘 돼. 막힌 건 아니에요. 바람이 잘 빨려 나오는 거 보니까 배관이 따로 가는데 같이 가는 것도 아닌 거. 이거는 고객님 빼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빼놓으신 거예요? 아니 배관을 여기까지 좀 빼놓지. 아 그래서 지금 이 세면대 차라리 배관 여기까지라도 빼놓으면 누수가 돼도 일로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로 연결해서 쓰시면 안 돼요. 앞으로라도 네, 그래서 배관을 연장해서 빼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네. 세면대를 빼고 네 다시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배관을 넣어달라는 걸 되겠네요. 예 배관 연장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시공입니다. 예 그럼 필히 말씀하셔야 돼요. 배관 여기까지 예, 배관 연장 꼭 미리 말씀하셔야 되고요. 나중에라도 누수가 될 때 차라리 흘러나오게끔. 예, 예. 예, 왜냐면 막혀가지고 잘 안 내려가면 여기서라도 물 떨어지면 일로 떨어지게끔 해야지. 여기서 사이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요 자체도 끼우기 쉽지도 않고. 예, 지금 이제 캡은 여기에 있고 지금 호스는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배관을 여기까지 빼야 돼요. 좀 빼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응새에서 누수가 되더라도 일로 떨어지게끔. 아, 예. 그러네. 예. 잠깐만요. 연장해야죠, 이거. 아우, 지금 끼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잠깐요, 근데 자기네들은 무조건 그냥 들어가면 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니다.
들어감 땡인 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연결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시 이거 했는데, 자기네들 이제 인정하고, 다시. 예. 예. 아니 이거는 배관을 여기까지 젠다이를 뺐으면 배관을 여기까지 뺐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배관을 뺐어야 돼요. 네, 배관 여기까지 여기 지금 요것도 박킹도 지금 제대로 안 껴질 거란 말이에요. 힘 전달이 안 되니까 안 껴지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걸려갖고 잘 안 들어가는데 이거 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예, 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예. 네. 진짜 이건 제가 와도 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봐보세요. 이러면 이 사이로 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일단 배관 연장하는 게 우선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막힌 건 없, 막힌 막히 막히지도 않지만 막히지도 않아도 저기 사이로 셉니다. 막히지도 않아도 예 막히지도 않아도 세요 지금. 이거는 막히지도 않아도 셀 수밖에 없게 해놓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는 그런 시험 얘기를 하니까 예. 어제 와서 조금 인정을 하시고. 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제가 업체 편을 들고 싶지도 않고 네. 차라리 배관 연장해서 여기까지 뺐으면 여기다 이렇게 딱 끼면 되거든요. 그냥 요 앞에서 딱 이렇게 바퀴까지 딱 물려놓고 네. 딱 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네. 배관이 여기 있어야 되게 맞는 거지.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예. 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데서 지금 벽돌 한 장을 젠다이를 뺐네요. 네. 예, 그러면 뺀 만큼 배관 여기까지 빼줬어야죠. 예, 지금 보니까 이것도 센터가 안 맞았고 안 들어가니까 여기 옆에 좀 우려낸 거 보세요. 예. 그리고 이거는 여기가 지금 여기 사이에서 계속 세면 여기가 다 물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거 잘못된 거.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박킹 자체를 끼울 수도 없어. 예. 아니 지금 이게 말도 안 돼 진짜.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아니 아는 거 아닙니다. 이 사이가 기밀이 안 되면 물이 잘 빠져도 일로 샌다니까요. 아니 안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는 배관 연장 여기까지 빼달라고 하세요. 네,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거의 배관 기역자예요. 엘보죠. 엘보인데 일자로 연장하면 돼요. 연장을 빼가죠. 예. 네. 예, 꺾여서 바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게 물이 새는지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안에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모든 것은 내 눈에 보이게끔 넣어야지 확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싱크대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걸레바지 닫아놓으면은 한없이 쓰는 사람들은 역류가 계속 돼도 모르고 쏟다가 아래층에 누수돼서 그때서야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꿀렁거리고 물이 잘 안 나가는데 지금 바로 밑에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저게 그냥 물 새라고 만든 것 밖에 안 돼. 이건 진짜 말씀하셔야 돼. 이건 잘못된 거. 예,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꼭 말씀하세요. 다시, 배관을 여기까지 빼달라고. 예, 세면대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예, 드러내고, 배관. 예. 지금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분들이 얘기한 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를 아예 막는 게, 여기 막아버리고 인류에 의해서 이렇게 뺀다는 얘기 같은데? 그냥? 예? 예. 처음에 저희한테 그냥 빼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아니다. 왜? 그렇죠. 생각 있는데 이거 왜 빼줬느냐. 예. 우리 기존 할 속에 문제가 있다고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빼가지고 예. 요 육가를 세면대랑 같이 쓸 수 있는 여기 꽂을 수 있는 걸로 아마 바꾸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했구나. 예. 네.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일단 막힌 건 아니에요. 지금 빨려 나온 거군요. 예. 네. 저거는 설사 나중에라도 자가로 고객님께서 나중에 세면대 부속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게 시공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네. 나중에라도 고객님이 편하게 설사 지금 억지로 다 껴놨다 해. 나중에 고객님 이거 세면대 부속 가르시려고 해도 못 간단 말이에요. 저 상태에서는. 갈 수도 없어요. 그냥 갈다가 또 문제 생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는 못 간다고. 예, 나중에 못 갈아요.
우리가 건물이라는 게 사람도 아프면 병원 가듯이 얘도 이제 오래되면은 어? 보수하고 고치고 써서 써야 되는데 뭐 이게 뭐 평생 할 겁니까 이게? 이거 자주 망가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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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네.